또 저는 포대 디스전을 해봤잖아요. 저는 아직도 그, 넌 아메바 중에 제일 아메바. 떨어진 행주로 가서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맞아. 그걸 딱 듣는 순간 진짜 뒷골이 빡 땡기는 그 느낌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근데 진짜 생각보다 들려. 뭔가 안 들릴 것 같은데 생각보다 들리는 거. 사실 정보가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많지가 않아요. 많이 없어. 많이 없어. 진짜 나도 신스 씨를 검색해봤는데 영상이 한 6개 정도 나오더라고. 그 6개 지금 한 10번씩 본것 같은데. 형 찾아보면서 입덕했다는 소리가 아, 그러니까 이게 신스 씨가 너무 호감이라 이게 막 내가 싫어하는 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보면 볼수록 괜찮으신데? 아니, 랩을 되게 잘하시네. 진짜로. 되게 행보가 멋있으신데? 맞아. 이러다 뭐 신스 팬클럽 만들게 생겼어. 같이 집에 가서 모여서 회의하고 있었는데 신스님 영상 계속 찾아보는데 보고 있다가 지구 형을 봤는데 지구 형이 아니까 막 애들한테 야 이거 이 노래 진짜 괜찮아? 막 이런 소리 막 추천하고 있고. 저는 인터뷰를 봤는데 제목이 공무원 준비해서 래퍼로네. 입덕 영상. 나의 입덕 영상 첫 번째. 여러분들 공무원 준비해서 래퍼가 되신 신스 씨를 소개합니다. 본인 꿈에 대한 게 확고하네. 그러니까 되게 멋있더라고. 멋있는데. 매력 있는 사람한테.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비오는. 네, 저도 최대한 싹싹 긁어모으려고 모아봤는데 영상들을 봤는데 다음 날 보니까 다 내려가 있더라고요. 뭐지? 그러니까 뭔가 그 영상이 네, 다 내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흑역사 같은 거. 네, 제가 그런 걸좀 써먹으려 했는데 다 내리셔서. 야, 발 빠르게 움직이셨다. 그렇죠. 옛날에 되게 염소처럼 랩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이제 동물 취급을 조금 많이 할것 같아요. 네, 염소 취급. 네. 보스? 라이브. 근데 태보님이 앨범 내고 뭔가 신비주의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활동을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막안 나온 콘텐츠, 안 나온 콘텐츠가 없더라고요. 아 진짜? 막 이런 것도 나왔어요. 막 마이크 스웨거 실루엣. 아 그럼 이런 거 놀리면 킹 받겠다. 열심히 하는데 왜? 아무도 몰라서. 근데 옛날에 한번 그 태보를 쳤는데 태보가 나왔었던 적 있어서. 조혜련의 태보로 좀 놀리면 좋지 않을까. 자, 조혜련의 다이어트 비디오 3탄은 바로 태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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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보 복장 제가 준비해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시 이런 거. 미쳤다. 이거 두건 이렇게 하고. 그건 미쳤다. 제가 하겠습니다. 바로 찢는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바로 내가, 찢는다. 아, 이거 찢는다. 야, 찢는다. 바로 찢는다. 할 수 이거 진짜 킹 받는다. 야, 지렸다. 짤 것 같은데. 진짜 지렸다. 광희님은 뭐 그냥 치면 나와서. 아니 조광일님께서 또 광고를 찍으셨더라고요. 귀여로 혜택 들어간다. 그 이게 제목이 이거예요. 귀여로 혜택 들어간다. 유플러스와 조광일이 함께하는 가사 맞추기 챌린지. 자 이걸로 가사 맞추기 챌린지로 나와 있네. 하도 빠르니까. 이게 래퍼들은 전달력이 제일 중요한. 메시지 중요하고 그런데. 귀여로 혜택 들어간다. 야 귀여라 들어간다. 귀여라 혜택 들어간다. 이거 타격 좀 있겠다. 얼마나 뜨끄뜨끄밖에 안 들렸던 것 같아. 몸풀기 할게요. Let's go. 잘해주세요. 뭐야 뭐야 뭐야. 오 조혜련 태보 아니야? 저거 태보. 자, 조혜련의 다이어트 비디오 3탄은 바로 태보입니다. 저한테 태보를 전수해 주신 대단한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선생님 너무 보고 싶어서 선생님 어디 있다 오신 거예요 선생님? 보고 싶었잖아요. 놀아줄까 재밌나? 태보, you will know 태보. 니가 딩이 반에 반이라 또 닮았더라면 앨범 내고 안 나간 컨텐츠가 없더라. 근데 하도 왔더니 쇼미를 나왔지 싱어가.
여기 나냐 슈승캐 나 래퍼도 래퍼가 궁금해 얘 노잼이라 조회수 안 나와 나 쟤랑 붙을래 너 신인인데 너네 콘도 나랑 동갑이야 6살 차 6년 뒤에 너 나랑 못 만나 딘 앨범만 나오는 이유가 너 때문에 화병 동전 소리 벌써 잘 봐달라고 푸드들한테 떡 돌렸다던데 너네 머리 뭔가 허구한 날 쓰는 모자 안에서 니 프로듀서처럼 진행되지 탈모가 원인은 예술병 3차 안돼 안돼 건드리지 마 진행되지 탈모가 원인은 예술병 3차에서 떨어지지 그랬어 코코아는 샤넬이 더 어울려 코미디 나 찍어 계속 개그맨 코콘 됐고 내 배꼽 이러니 망하지 개꼬 태블 보다 좋아해는 태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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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겠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지? 해야 돼요 구인이 형 화이팅 뭐야 뭐야 아 미쳤다 할 수 있겠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해야 돼 갑자기 널 좋아해 여러분 지구인형한테 힘을 주세요 너란 애를 알게 되고 또 알아가면서 뭐랄까 까도 매력에 넘치는 뭐 약간 양파 같은 여자? 솔직히 말할게 나 너 좋아하게 된 것 같다 그래 난 아이도 많고 그리고 우주인이야 어떡해 그래도 꼭 이 자리에서 너한테 말 꼭 해야겠다 와 대박이다 내 마음 꼭 받아줘야 된다 가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가자 미라노 사랑한다 형 잠깐만 형 미란이 아니에요 미란이 아닌데요? 안경 써요 빨리 아 내가 안경을 쓰면 잘 안 보여가지고 동안이 벌써 왔어 제대로 봐야 되는데 아 미란이 아니고 수진이네 빈트 주세요 수진이 공부원 준비했어? 떨어졌어 그래서 수비에 지원했어? 또 떨어졌어 그래서 팀평한테 놓았어? 이제 첫 앨범 냈어 타이틀 꼭 집어 뽑기 행색은 무장 공비 수진이는 세계 최초 할머니 신인 라이벌은 미란이 말고 할머니 넌 거기서 제일 잘 돼도 아메바 난 이미 내 회사 CEO 넌 내가 쇼미포테처럼 아메바 중에서도 아메바 뭐라는지 안 들리니까 저는 가사를 다 들려드릴게요 가자 네 본선이 돼서 나 커다란 놈 좀 잡고 갈랬더니 갑자기 얘가 왜 튀어나와 나 우리 야 나도 코코니 말해 아 우리 코코팀 최악의 존재감 그게 바로 너의 소개말 맞다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줄래 너 호미들 타이피트에다가 맨날 랩 연습을 뒤지게 한다더 맞아 아니야 아니면 말고 조금은 찔리지 너도 아내가 싱잉을 내서 넌 몰랐겠지만 나 이런 거 선수 아우 여튼 똥 누가 치워 코쿤게 코 작년에 쇼미나인 도표집 똥 제 출연했지만 리액션 봇 에이 샷아웃 받았지 제이팍 근데 데려가기 싫대 회사 오늘은 남자라 대박 근데 아우를 고트는 매매 이렇게 랩을 내 대니까 쇼미더머니 말고 다른 데 출연해 어디? 동물농장! 엄마도 따라 했는데 나 목 아파 그래서 발성이 작나봐 그리고 얘는 염소기 때문에 백신 못 맞는데요 화이자 화이자 야생 화이자 화이자
이건 랩 못하는 광일이 위한 마지막 충고. 빠른 것만 한다 해서 리듬감 있는 거 했더니 못하던데. 아마 10년 뒤에도 고개 사관이 대표곡 원히트 원더 조광일. 코로나 시기에 기피해야 하는 래퍼 1위 광일이 랩을 하면 침이 사방으로 튀어 꽉 쥐면 흐르는 건 원초적으로 가야 돼. 꽉 쥐면 흐르는 건 광일이의 침이야. 한번도 찍었다며 축하해. 근데 이벤트도 있었다며. 야 래퍼가 랩이 얼마나 안 들리면 광고 듣고 가사 맞추는 게 이벤트냐. 나 같은 쪽팔려 못해. 빠르게 하던 넌 못되지 아웃사이더. 키즈카페 광고 자리 나대 아웃사이더. 밑에서 써라 애들 동요. 사실 광일이가 키즈카페 우수 회원 맘마먹자 애기야. 모르고 믿는 것 같아서 얘기해주는 건데 쇼미 참가자 중에서 사실상 니 빼는 13살짜리 하나 누구? 송민이야. 고개하는 고개사 들의 원피. 찢어버려. 귀엽다 광일이. 귀엽다. 네, 너무 심했던 것 같아. 아 형 근데 화가 너무 났어 지금. 그래서 좀 좋은 거 한번 해보려고. 천국으로 보내드리자. 기도해주자. 아, 광일아 내가 너무 심하게 미안해. 그래서 재밌는 거 준비해봤으니까 즐겨주고 여러분도 즐겨주세요. 모든 빨리 하는 래퍼 조광일. 진짜 모든 빨리 하는 래퍼 조광일. 광일이는 되고 싶지 아웃사이더. 근데 너는 아냐 오리지널 아웃사이더. 넌 그냥 아싸 진짜 아웃사이더. 시기다나 몇 번의 발표를 받아봤던 넌 그냥 아웃. 조광일 이제 아웃.